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날이 밤에 비가 와나니까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삼색이 오늘 웬일로 지금 치즈가 어디 잠깐 갔는가 삼색이 혼자 있습니다. 삼색이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아이들 가져갈 거 삼색이 열심히 묵고, 저쪽 거 묵고, 이쪽 거 묵고, 치즈가 없으니까 혼자서 먹는 거 독점했어요.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용감이라서 의외네요. 용감이가 벌써 다 먹고 저리로 넘어가네요. 여기 영상에는 안 보이시죠? 아이들이. 저쪽은 항상 먼저 챙겨주니까 용감이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고 저리로. 어제는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거든요. 오늘 밤에도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비가 멈췄어요. 용감아, 용감, 저 봐요. 벚꽃 저리로 올라가죠. 용감. 용감이는 먹고 나면 저 안전한 데로 올라가서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면 다들 엄청 제 자리에서 얌전해요. 여기 아이들은 정말 이래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들보다 교육이 더잘 됐어요. 봐요, 여기 다 먹고 딱. 보이시죠? 항상 이렇게 고기는 소고기 해준 거다 먹고 이래요. 그리고 국물은 쫙 먹죠. 저렇게 제가 부드럽게 고기를 이래 해줘도 고기보다 닭 국물을 엄청 아이들이 잘 먹어요. 여기 보면 우리 소고기 해준 거는 싹다 먹고 고기 밑밥은 이렇게 하루 챙겨주면 아이들이 영양 그래도 조금 있게 챙겨주기 때문에 아마 면역력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되겠어요. 이거를 여기 잠깐 두고. 다롱이는 다 먹고 어디 또 이쪽에 벌써 들어갔나 봐요. 무거워서 다 먹고 가겠어요. 다롱이는. 용감이 다롱이가 먹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보통 아이들 같으면 제가 여기 세팅하고 저지로 가면 아직 먹고 있는데, 내가 보면 너무 빨리 먹더라고요. 너무 빨리, 사람도 밥을 너무 빨리 먹으면 안 좋은데. 아이들이 원체 많이 다니니까 소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오늘 엄청 새콤합니다. 날씨가 지금 며칠째 여기 비가 와서 날이 많이 차워요. 많이 차온 관계로. 좀 날씨 전반적으로 이게 조금 춥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네오야 내려와. 까미야. 네오야, 내려와. 자, 이리 와서 먹어. 아유, 우리 네오는 요즘 맛있는 밥 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눈도 똘망하해가 아직 애기예요, 네오는. 어서 네오야, 맛있게 먹어서. 빨리 먹으렴. 어서 먹어, 그래.
하늘아, 날이 많이 춥습니다. 많이 차원 관계로. 예, 안녕하세요. 안녕. 까미야, 까미야. 날이 추워서 지금 까미가 안 보여요. 나중에 좀 이따가 아마 어제도 늦게 배가 고파가 아이가 허덕이면서 나타나더라고요. 비를 쫄딱 맞고 비가 오면 아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도 비는 와야 됩니다. 하늘아, 여기 아이들은 엄청 그래도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오랜 수년을 여기 아이들 먹이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은 정말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요. 교육이 너무 잘돼 있습니다. 딱 여기 오면 밥자리에 제자리에 딱딱 아이들이 스스로 제자리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보다 여기 아이들은 말도 잘 알아듣고 교육이 잘돼 있어요. 그게 제가 수년간 그나마 여기 아이들 밥을 먹이면서 질서를 잡은 그 결과거든요. 중숭아나 모든 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와서 아이들을 길들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딱 말을 한 말귀를 알아들어요. 스스로 제자리에 가서 밥을 딱 먹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 오늘 하늘이 구름이 까미 이런 애들이 지금 빨리 오지를 않습니다. 저쪽에 애들도 지금 추워서 그러는가 아이들이 여기는 제가 수년간 제가 여기 분들 안 놓으면 제가 청소를 하면서 여기 다 이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제가 여기 실정을 잘 알아요. 아마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보다 여기 실정을 제가 면밀히 더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하루에 세 번을 여기 점검차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동물 아이들도 경제과에서 여기 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엄청 아이들이 질서가 다잘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제도 저 우리 동구청장하고 같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여기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해가 여기 와서 검토를 하시라고 하셨어요. 저 혼자 너무 힘들었어. 도저히 여기 관리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겨울집 열채에다가 사료터 그리고 이 전부 다이 곳곳에 제가 밥을 먹이면 여기 다 아이들 설거지 수거까지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분들보다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아마 몇 배를 많이 할 겁니다. 저는 돈도 안 받고 하는데도 여기 사람들이 보면 모르고 때로는 저한테 막 그거를 하는데 어떨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도 제가 제 일을 묵묵히 얼마 전에도 조금 여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돈을 받고 하면서도 어떤 바른 말을 하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일어나는 일을 그때그때 그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여기 아이들 어느 때 제도 여기 제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저 지자체나 구청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전혀 제가 후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관리하는 게 엄청 힘들고 그리고 저분들 저한테
오셔도 청소 하면 안 해주세요. 물론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까지는 좋아요. 협조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막 아닌 걸로 이래 저한테 이래 그거 하면 제가 못 참고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여기는 엄연히 제가 오랜 세월 저분들보다 더 진짜 청소냐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함부로 정말 이래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질서가 잡혔어. 여기 아이들이 여기 지자체에서 조금 관리를 해가 같이 저는 협조해가 협동해가 하자 이거거든요. 민간인이 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자체가 개입이 되면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돼서 정말 어디든 그 마을의 지도자가 얼마나 정말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같으면 저러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면서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중성화하고 여기 깨끗이 하고 제 돈으로 하고 저는 하나 바라는 거 없이 이러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자기들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 동장님이나 동구청장님이 이렇게 동네를 위해서 아이들을 중숭아를 시키갖고 주택가 못 나가게끔 하면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하는 일인데 협조를 하시라고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도 전혀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가서 말도 하고 호소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공인이잖아요. 국가 공무원이면 우리 돈으로 다 이래 봉고를 받고 우리 세금으로 다 이래 자기들은 살아가는데 동네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선임했으며 동네 돌아가는 실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민들한테 배를 주면은 저한테 와서 아유 이래라 한 거는 서로 협조하시죠 하면 되지만 안 그럴 경우 그분들을 설득하는 설득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벤치 문제나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말할 자격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첫째, 제가 여기 십수년을 사는데 제가 밥 주기 전에 저도 저쪽 주택가 집을 사가 왔는데 잠을 못 잤어요.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계속적으로 넘어와서 울고 교미한다고 울고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밤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하고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서서히 줄어들면서 어느 날 이 동네가 좀 조용해졌어요. 물론 구청에서 저 TNR 중승화 사업을 한 결과도 있어요. 그 결과가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쾌맘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중승화는 구청에서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성공리에 마치려면 우리 같은 사람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무작정 뭐 동네 주민들이 뭐 고약이를 싫어할수록 이런 거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고 지자체, 구청 차원에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슨 말하면 모르쇠로 하고 고약이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식으로 그분들을 그러면 말로 알게끔 설득하는 게 동장이고 동구청장입니다. 뭐 피해를 주는 캣맘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또 캣맘한테 주의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 주민들이 엄청 살기가 좋아졌어요.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온 동네 몸물 걸무가 설사도 하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나와서 조금 동네를 위해서 점검을 해가 파악을 해가
정말 아닌 거는 동네 어른이라도 아닙니다 하고 설득력 있게 그 사람들한테 해야 그게 지도자, 역량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동장님한테는 찾아가서 또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모르쇠 하면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 하고 왕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 어느 날그 부분에서도 또한 번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여기 밥 주는 아이들 부상이가 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잡지 않으면 여기 아이들은 길에 있는 길 아이들은 영혼이 불행해져요.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 나가야 길 아이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래도 보상되는 길이 되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정말. 그게 별거 아닌데 개개인이 협조를 안 해서 그래요. 오늘도 다들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